대림 시기는 두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과거의 방향, 또 한 방향은 미래의 방향입니다. 과거의 방향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역사적인 예수님의 오셨던 그 거룩한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미래의 방향, 그 예수께서 이 세상 끝날 종말의 날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과 또 미래에 오실 그 그리스도는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대림 기간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대림절에 이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즐거움으로 기다린다, 또 그분의 오심을 희망한다 하는 희망의 소식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희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 살면서 언제나 미래에,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보다 나은 삶, 이것을 목표하고 목적하며 또 희망하며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다 꿈을 가지고 살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 인생은 행복을 느낍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저 생존에 급급한 그런 삶, 내일이 무슨 내일이 있겠어, 오늘 하루도 내게 벅차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삶도 물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미래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미래를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현실의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 좌절하기도 합니다. 연속적으로 끊임없는 불행이 계속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재앙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숨 돌릴 겨를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짓눌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경과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분명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과 부패와 부정과 죄악된 세계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전혀 다른 현실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과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인류와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죽음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희망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아무리 큰 고난 속에서도 의연하고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적 세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희망적 세계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수동적인 기다림인가? 아닙니다. 기다린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철저한 자기 헌신을 통하여서 완성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정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정물화가 아니에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또 움직이지 않는 그림들, 이 아름다운 꽃 위에 나비가 앉아있고 벌이 앉아있어요. 그러나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이런 정물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중 나가는, 앞장서서 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있는 정렬이 실린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그 세계를 향하여, 그 희망적인 세계를 향하여 내가 나 자신을 투신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종말의 비유 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신부들의 자세, 예.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 기다림 속에 나의 열망이 있고 나의 헌신의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그 등잔을 태우면서, 불을 태우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기다림이 진정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면 누가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요? 예수님은 끝없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희들을 다 제압하고 이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희생, 적극적인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저 팔짱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원수를 포용하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다가오는 핍박을 예언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며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을 걸어가 감옥에 갇히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적극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죄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과감하게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미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헌신하고 자기를 던지는 투신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의 미래를 희망하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힘으로 나타납니다.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폭력의 능력, 복수의 능력, 억압의 능력, 그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 문명 사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을 더 새로운 방법으로 또 새로운 표현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죽음의 문화죠. 지배와 정복과 전쟁과 죽음의 문화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참으로 비극적인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화요, 사랑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기 있게 우리를 헌신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희망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요,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봤나요? 교리로 보고 전통으로 보고 관습으로 사람을 보았어요.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을 통해 죄를 찾았어요.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도 사랑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좀 너무 딱딱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지나치게 구속론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구속론이 뭐예요?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었다. 내가 맞을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분, 내가 맞을 매를 대신 맞아주시는 분, 나 대신 죽어주시는 분,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을 해요. 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지, 왜 예수님은 내 대신 대신 맞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은 왜 나 대신 죽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수님은 한 사람의 고통과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한 사람이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소망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희망을 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그가 뭘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읽으셨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한 여인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예수님이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희망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인생으로, 다른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권력을 갖느냐,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부자냐, 누가 소유주냐,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사회를 그렇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사회를,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저 사람의 갈망이 무엇이냐, 무슨 희망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겠느냐, 무슨 고통이 이 땅에 있느냐, 우리 사회에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희망하는가,
희망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할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꼭 방글라데시가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대구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구제사업 많이 하면 선교가 될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 재직회의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같은 원리고. 올리브 카페, 기쁨 파는 가게, 또 문화센터, 우리는 친구 사단법인, 재직회의 모든 부서. 뭐 때문에? 왜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커피 팔아서 돈 벌려고 합니까? 우리가 재활용품 해서 돈 벌려고 기쁨 파는 가게 합니까? 우리가 학원 합니까? 문화센터를 통해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정신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뭘 희망하는지를 아세요?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그래서 턱 커피 팔기에 급급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게 선교죠. 살아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가가 선교 아닙니까? 눈동자를 맞추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선교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 사업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날의 금전적인 결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전적인 결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관계의 결산이 있다면,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의 희망을 읽었고 그 희망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게 진짜 결산이에요. 다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의 부서를 뭘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림절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다리는 과거의 주님, 미래의 주님, 미래에 오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이 현재에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이에요. 미래에 오실 주님을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왜 기다립니까?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이 지금 오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림절은 그래서 성탄절로 끝이 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이 가운데 예배 중에, 성찬 중에, 사귐 중에, 봉사 중에, 선교 중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림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오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마누엘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려면 그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존재자인 우리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아, 기브 앤 테이크이구나. 네가 날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 안 하는구나. 그런 조건적 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은 한 사람이 오직 주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오직 사랑만 받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주는 사랑을 한다면 서로 주고받는 서로 사랑이 가능한 거죠. 인간끼리의 모든 사랑이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은 사랑의 장소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바로 너, 사랑하는 너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에요. 원초적인 힘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치유해도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나누어줘도 모든 세상의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참사랑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에요. 사랑으로 나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의 성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를 고백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 시기, 성탄의 시기에 임마누엘의 신비를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종말에 하나님의 희망을, 희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